자, 카약 전문가 정경준 대표님인가요? 저한테는 대표님 같은 정경준 팀장님을 모시고 이 앞부분 이렇게 툭 튀어나왔을 때 이 장점들? 장점? 제가 생각하는 게 맞는지 한번 앞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다른 부분 보면은 이 두께가 다 동일하게 돼 있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부력이 많이 네. 형성이 된 거고 그렇죠. 파도가 칠 때도 가르고 나갈 수 있는 힘도 그렇죠. 이 부분 때문에 네. 일단 1차적으로 아무리 이게 파도가 높아도 이 정도? 네. 여기서부터 한 이 정도까지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않고 요것 때문에 아까 이제 얘기했던 여기가 크루펠 페달이 내려온 자리니까 페달 내려온 자리니까 실제로 이제 힘 받는 자리가 이 정도가 되는 거죠. 위에서 굴르면 앞으로 쏠리니까 이렇게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한 부력도 여기서 네. 기본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열, 네. 열들로 인해서 물이 네.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밸런스를 이거 그렇죠. 그냥 판판할 때하고는 차이 많이 나죠. 이거 차이 엄청 많이 나죠. 직진성에 관련 있고 이런 자울 롤링에 대한 밸런스에도 관련 있고요. 네. 예전에 나왔던 카약들은 요거 진짜 흔적같이 있기도 하고 네네 그렇죠. 근데 크지 않았는데 지금 요렇게 하나 둘 셋 네 군데 네. 요거로 네. 그래서 이제 뒤쪽에서도 한 번 더 잡아주고 네. 뒤에 밸런스를 한 번 더 잡아주는 거 이렇게 해서 자, 뒷부분도 이렇게 그죠? 이 부분이 또 직진성도 잡아주고 이런 좌우 밸런스도 잡아주고 그런 네. 부분입니다. 예전 카약은 요거만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 러더 없던 카약은 네. 요거 한 요만 했는데 네네. 요만 하고 한 요만 했나? 네네. 그죠? 네. 엄청 얇았고 근데 신기한 거는 저 이거 그 위력을 알았던 게 그것만 있어도 다르긴 다르더만요 보니까 네. 바람에 밀리거나 카약 떠내려갈 때 요거 있는 거 떠내려가는 거하고 없는 거 떠내려가는 거 엄청 많이 달랐고 자 여기입니다 핵심 러더 자 러더 만드는데 얼마나 걸리신 겁니까? 이거 장착하기 위해서 이게 제일 많이 걸렸고요 네 하여간 시간을 상당히 많이 썼고 여러 시도를 많이 해봐서 나온 결과물이 지금 이 형태고 지금 이건 기본으로 이제 달려나가는 러더고 네. 저희가 더 긴 롱러더를 옵션으로 걸어놓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롱러더를 롱러드를 사용하시면 되고 네. 네, 이거는 사용하실 분 실제 테스트를 많이 했네요 지금도 상당히 많이 했고 네. 하고 또 바꾸고 하고 바꾸고 해서 네.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직접 네, 절대 상상으로 만든 물건이 아닙니다 그렇죠 테스트를 꼼꼼하게 했고 여기 딱 맞는 거죠 이게 지금 그러니까 딱 맞은 거죠 모양만 똑같이 만드는 건 쉬워요 그렇죠 네. 모양 똑같이 만들고 대충 만들어 팔았다가 안 맞으면 그 다음에 수정한다고 고생해야 되는데 미리 다 확인한 신뢰를 잇는 네. 이런 부분이 엄청 신경 쓴 것 같은데 네네 이런 부분이 선회랑 상당히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여기서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 알려드릴 건 러더가 뒤에 있기 때문에 방향은 뒤로 트는 게 빨리 틀어집니다 나름 또 네. 짬밥이 있는 이게 낚시 가가지고 고생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동차 이 핸들 돌렸을 때 방향이 빨리 틀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건 핸들 앞에 바퀴가 있으니까 틀면 빨리 틀어지는 거예요 그거랑 동일한 원리로 생각을 하면 요게 뒤에 있으니까 방향 선회를 해도 요 카약의 길이만큼 그러니까 선형에서부터 이 러더 오는 정도의 거리까지를 이동을 안 해주면 별다른 느낌이 없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대부분 내가 생각한 것보다 큰 반경을 돌아야 그 이 방향 선회가 되는데 반대로 후진으로 하면 일단 극단적으로 빨리 꺾을 수는 있어요 꺾어놓고 트는 게 유리할 때도 있다 연안에 다가오는 경우에 급할 때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게 길이에 따라서 분명히 영향력도 그럼 당연히 크겠죠 왜냐면 짧은 거는 이 정도는 사실 의미도 없을 것 같고 여기부터 존재감이 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긴 것도 네. 더 긴 거는 가격이 어느 정도 일단 아직 책정 전인데요 네. 저희가 그래도 최대한 저렴하게 그러니까 이거 있는 거를 안 달고 나가는 걸로 해주시나요? 아니면 별도 판매인가요? 별도 판매만 이거는 무조건 하나 나가긴 나가야 그렇죠,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작업은 그냥 사기만 하면 직접? 어, 작업이라고 할 게 없고 그냥 볼트를 빼서 네. 그냥 끼는 그거조차도 해주신다 이거죠? 아 그럼요. 저는 제 손을 안 믿어요. 네, 저는 제 손을 믿지 않아요. 항상 그 사고가 동반되는 손길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해주시면 좋죠. 아, 다 해드립니다. 제 것 해주실 건가요? 아 그럼요. 저 스텝 몇 년이죠? 좀 있으면 근 10년인데 그쵸. 제 것도 돈 받으실 거예요? 아 안 받아. 뭘 안 받아. 받아. 뭐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한테 근데 아 이거 혹시 부러져서 오신 분들은 있어요? 어 꽤 있어요. 이거 러더? 그래서 저희가 다 구비를 해놓고 있고 네 이것 또한 무상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타다가 부러진 거는 그냥 다 무상으로 해준다. 네. 솔직히 기간도 안 보고 기간은 그래도 어느 정도 기간 있죠. 몇 년? 무기한? 평생 AS. 아 평생 AS? 그렇죠. 아 그럼 제가 볼 때는 이 구매자분들은 팔면 안 되겠네. 그죠? 이 중고는 안 되고 중고는 되는데 유상 약간 심오하다. 아무리 유상이라고 해도 유상도 네. 안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쵸? 왜냐면 그렇게 구비를 안 해놓기 때문에 어, 이거 지금 여러분 약간 그 뼈 때리는 그 뼈 때리는 그 굉장히 중요한 멘트 하나 나왔습니다. 유상으로 한다고 해도 부품이 없어요. 카약이나 이런 물건들 제가 실제로 그래 나름 우연한 기회에 타게 되긴 했는데 오랫동안 타본 경험으로는 항상 없어. 그죠? 없죠. 네네. 뭐 부품이 그거는 없고 이거는 있고 네, 그만큼 기다려야 되고 그럼 결국엔 수입품이다 보니까 네. 네, 그 부품 수급을 많이 어렵게 하고 있죠. 네. 그렇죠? 걔네들도 그러니까 그렇게 원래 많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다 생산이니까 네. 그래요. 충격에는 어느 정도 강한 물건이 들어있고 옆에 있는 이 그 리브 네. 이 뼈대 같은 것들 때문에 네. 확실히 금방 부러지진 않겠네요. 네. 이거 부러질 정도였으면 솔직히 그것도 좀 약간 애지간한 걸로 막 그냥 네 막 그냥 끌고 다니고 하시는데 여러분 분명히 진짜 이거 러더같이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신경 쓰면은 부서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렇죠.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방향선에는 뒤로 가는 게 조금 빨리 바뀌기도 하는 것처럼 앞을 들면 쉬운데 뒤를 들면 바닥에서 가끔 끌어야 될 경우에는 뒤를 들면 조금 무겁긴 하지만 러더에 상처는 안 생깁니다.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알아두시면 분명히 유리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옮길 때도 앞부분을 육지에다가 올려놓고 싹 끌어서 뒷부분은 분명히 들어서 땅에다 내려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오는 충격이 분명히 줄어드니까 뭐 이 정도가 관리하는 걸 것 같고 다시 한번 앞면 한번 볼까요? 네. 저 이거 솔직히 궁금한 거 있었는데 이거 물 잘 빠져요? 어, 잘 빠져요. 저 딴 거는 물 잘 안 빠지던데. 왜 안 빠지냐면 네. 보통 막 이런 중앙에 있는 것들이 많아요. 네. 그러면 물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는데 저희가 그 이것도 디테일 최대한 끝에 찍고 바로 나올 수 있게 끝에다 해놨습니다. 뒤집어만 놓으면 나오는 거죠? 뒤집어 놓으면 나와요. 뒤집고 기울기만 하면. 네네네. 여러분 카약은 분명히 아무 이유 없이도 물이 찹니다. 왜냐면 온도 차이에 생기는 것도 있고 네. 그죠? 그리고 사실 틈들이 좀씩 있으니까 들어가긴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들어가서 밑에 고여 있으면 오히려 안전할 수 있긴 할 텐데 탈 때는. 아 근데 그렇긴 한데 나를 때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물은 빼줘야 되는데 요거 지금 이 엣지 부분에다가 잘 넣어놨기 때문에 물 빼는 게 굉장히 네. 편한 겁니다. 네. 진짜 이거 물 빼 제가 볼 때는 제 유튜브 이런 거 오래 보니까 알게 된 게 대부분 조금 타시는 분들은 안 보고 처음 장만하시는 분들이 그 이런 거 많이 보시는데 제가 유튜브에 그 오띵화님이라고 네. 이 얘기하면 좋아하실 것 같아서 네, 인사 한번 드리고요. 자, 안녕하세요. 여기로 물 빼는 겁니다. 물은 종종 빼주시는 게 좋고 카약은 제가 오랫동안 놔보니까 뒤집어 놓는 게 좋습니다. 보관하실 때. 그래야지 위에 있는 부품 같은 데 이런 데 흙 들어가가지고 문제 생기는 경우도 적고 물도 분명히 이쪽으로 빼는 거니까 뒤집어서 잘 기울여 놓으면 물도 안 찹니다. 그리고 이것도 그럼 이제 다 뭐 어차피 무상이니까 얼마인지 알아볼 필요가 없네요. 그죠? 앞에 있는 거는 손을 이렇게 껴서 들게끔 되어 있는데 질질 끌지는 마시고 되도록이면 일정 구간을 이렇게 들어서 놓는 걸로 이동하시는 게 확실히 유리합니다. 그리고 요게 전방 해치. 전방 해치. 네. 열어봅니다. 전방 해치. 어, 요렇게. 이렇게 물기가 있어요. 이거 타던 거죠? 네. 여기 보면은 제가 이게 카약을 타던 건지 안 타던 건지 물기 때문에도 알았는데 실제로 카약 타던 사람들은 다 이렇게 돼요. 자 하나 둘 셋 짠. 이거 뭐냐면 물마개인데 물마개 맞고 타는 사람 거의 못 봤어.
맞죠? 저 처음에 물마개 빠지면 죽는 줄 알고 물마개를 막 비닐봉지로 막고 막 이랬는데 침수되는 줄 알고. 네, 침수되는 아무도 안 껴요 이거. 굳이 끼고 싶다 싶으면 뭐냐면 내가 아끼는 물건이 혹시라도 물에 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되는 이 바닥 부분 중에 특정 구간만 이걸 놓는 거고 이거 다 빼셔도 돼요. 맞죠? 네. 근데 이거 하나 얼마씩이에요? 그게 개당으로 안 하고요. 네. 4개 5천원? 4개 5천원? 뭐 비싸진 않은데 사실 예전에 이거 구하는 것도 어려웠어. 그렇죠. 없어가지고 뭐 이상한 거 막에 했는데 예전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스펀지 같은 거였는데 경화돼가지고 막아는 놓는데 물에 가면 빠지고 의미 없었고 근데 지금 이거는 잘 막히는 거고 자 하나 둘 셋 이거 여기 보이겠지 하나 둘 셋 이렇게 네. 요거예요 빠지진 않겠는데요? 네, 빠지지 않아요 그냥 이렇게 꽂아 밀어넣는 거 자 하나 둘 셋 짠 여기 보면 흙 묻었죠 이것처럼 카약을 이렇게 놓으면 안 돼요 맞죠? 되도록이면 뒤집어 놓는 게 좋던데 네. 이렇게 실내에 보관하는 거 말고는 뒤집어 놓는 게 좋습니다 근데 계속 물어보긴 할 건데요 이렇게 맨날 들어도 모르니까 딱 일반인들은 모를 거란 말이죠 이거 느낌도 확실히 옛날보다 엄청 좋아졌다 요거의 정확한 이름은 픽스드 핀입니다 픽스드 핀 픽스 FIX 고정하다 ED 고정되어져 있는 핀 그 고정핀 네. 요것도 꽤 비쌌는데 그냥 부러지면 무상 여기에는 원래 맞는 그 마운트가 어디 회사 께 잘 맞나요? 거의 다 그냥 그거는 네. 공통적으로 규격을 거의 비슷하게 해서 뭐 네. 스코티, 레일블레이저 뭐 다 거의 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 마운트류를 사용하는 요렇게 너트류가 박혀있는 마운트류를 회사 사용하는 회사 거는 전부 다 공통되게 맞는 거 그쵸 네. 그러면 그거 요거 맞춰서 요것도 맞는 거죠? 그렇죠 다 요것도 맞고 요것도 맞고 네네. 그리고 아까 보니까 이거 추가도 가능하겠던데 이거 떨어지나요? 네 이거는 이제 이걸 빼야 돼요 이 너트 너트가 따로 들어가 있어요 자 이렇게 짠 그 욕심 많은 사람들은 이거 여러 개 끼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만큼 쓰시면 돼요 이제 여기에 뭐 소나 거치대 이제 뭐 이렇게 달 거면 두 개 네. 있으면 볼트 두 개만 고정시키면 되는 거고 요거 하나에 얼마예요? 이거요? 네 이거 얼마 안 하죠? 몇백 원 단위? 아니요 아니요 그래도 2천원? 예, 너트 2천원? 네. 하여튼 요거 들어가는 개수만큼 고정되는 마운트류도 사용할 수 있는 거고 1500원 2천원 정도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시면 그냥 드립니다 아 네 네 작업할 때 오늘은 근데 진짜 아예 마음 먹으신 거죠? 다 준다 다 준다 네. 자 여기 갖고 와서 요것 좀 찍어줘봐 여기 요런 부분이 중요한 건데 장기적으로 유지보수 할 걸 계산해서 요 레일 끝에다가 기울여 가지고 요 너트를 넣다 뺐다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어요 이렇게 그쵸. 여기 여기 이렇게 그러면은 너트가 낄 때 이렇게 수평이 맞으면 그쵸? 넣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뺄 수 있고 이렇게 넣을 수 있게 턱을 만들어 놨습니다 추가는 뭐 엄청 자연스럽게 되겠네요 네 웃는 거 안 돼 원래 추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 날 짠 막에는 안 막힌다 그랬는데 잘 막히는 날 근데 잘 되네요 네 큰일났다 이거 다 버렸는데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사용한 미끼를 놓는 공간 하드베이트 같은 것도 여기다 놔도 되고 뽕돌 같은 것도 진짜 여기다 놓는 게 세상 좋고 네. 여기도 그리고 저희가 의자를 조금 높여놨어요 그래서 여기 채비통 넣어서 쓸 수 있게끔 네. 이 공간을 활용하시라고 조금 높였어요 그리고 이거는 당연히 조금 풀면 움직이고 풀면 움직이고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고 여기 보면은 요거 날아가지 말라고 안에 너트 하나 있는데 혹시 보여요 지금? 안에 내부에 너트 내부 너트까지 유저를 위한 철저한 준비 짜잔 이렇게 놓고 이건 당연히 이렇게 제껴집니다 제껴지고 자, 이 해치 네. 원래 요거 이렇게 가지고 작업할 때 이렇게 쓰시죠? 예전에 제 영상이 있어요 아 네네네 네. 원래 이거 위에서만 넣으면 너트가 안 다니까 그 손 딱 넣는 네, 다 밑에 또 너트 다 돼 있죠 이것도. 네네네 다 돼 있죠 이거 그러니까 심지어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진짜 그냥 해치 써도 되네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망이 돼 있어서 이런 끈 분실 방지 끈
그래서 이런 천 수납함이 되어 있습니다. 빠질 수 있고요. 이렇게. 이런 게 되게 좋은 게 앞에다가는 그 3,000원짜리, 4,000원짜리 웜 놓고 여기다가 이제 10,000원짜리 내가 아껴 쓰는 거 딱 넣었다가 상대편하고 내기가 걸리면 여기 있는 거 딱 꺼내가지고 나만 좋은 거 쓰면 되고 숨겨놓고 숨겨놓고 나만 쓰면 되는 거. 그리고 이제 다 왔네요. 이쪽에 있는 거 하나는 그냥 여기서 보여줄게요. 이거는 노거리. 그렇죠. 이렇게 딱 끼우는 노거리. 근데 이런 것들도 양각 음각 해가지고 굉장히 잘 돼 있어요. 이게 손이 걸리는 데가 없네. 이런 것들도 그 구분면 되게 잘 돼 있고 여기도 보면 손이 스치고 지나갈 때 굉장히 편하게 잘 지나가요. 잘 돼 있네. 사실 의향 있으신가요? 저는 100%죠. 저는 카야코와 관계없이도 카야코 이전에 네이티브를 갖고 있었잖아요. 그렇죠. 네. 원래 예전에 제가 가장 많이 추천하던 카약은 버디였거든요. 플루이드 버디. 네, 플루이드 버디를 정말 많이 추천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 이름부터도 마음에 드는 이 독도 카약 무조건 대박 추천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잡이까지 다 모든 게 완벽히 해서 99만원. 99만. 나중에 사이트에서 구입할 때는 114만원. 114만원. 네. 그리고 추가로 별매되는 거는 그 러더. 나중에. 네, 옵션. 옵션. 러더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이제 한 세트인 걸로. 근데 이건 근데 그건 없네요. 로. 노는 내가 사야 되죠. 포함. 노드 포함이라고요? 스트랩 포함. 아, 진짜요? 다 드립니다. 일단 다 주네. 마음 먹었구나. 자, 그리고 참 여기 로드 꽂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여기까지 세 개. 원래 딱 보면 포지션이 하나, 둘, 셋, 넷이어야 되는데 네 번째가 러더 자리로 러더를 컨트롤하는 이 손잡이로 정확히 딱 대체되어 있네요. 길이가 길지 않아가지고 사실 작업할 때도 편하겠는데요? 아, 비슷해.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여기 맨날 하는 입장에서는? 네. 난 맨날 안 해서 짧아야 유리할 것 같아. 네. 와이어도 한번 다시. 네. 와, 이거 와이어 느낌. 아, 이제 알겠어. 이거 빨대 같은 걸로 코팅돼 있어. 네, 맞죠? 코팅돼 있어요. 아, 이거 좋네. 코팅 와이. 코팅 와이. 이것도 비싸죠? 또 그 원래 그냥 노말보다. 원래 따로 살려면 비싸요. 스텐에 코팅까지 돼 있는 건 일단 구하기가 힘들고. 네. 네. 그 꽉 쥐는 느낌도 다르겠다. 네. 인장을 하나가 더 해주니까 눌러주는 것 때문에 네. 확실히 단단하게 네. 쥐고 있겠네요. 와이어가 이제 막 한 가닥씩 까지잖아요. 네. 그런 걸로 방지되고. 자, 그리고 독도 카약 자부심? 만드는 입장에서 개발자 입장에서 독도카야 여러분한테 사랑해달라고 하고 싶은 얘기 있으면 한마디 하시면 나머진 제가 다시 찍을 거예요. 없으면요? 없으면요? 이 카야 팔기 싫구만. 일단 저희가 프리브 칸쿤 이 라인업들 프리브 라인업들이 이제 칸쿤 뭐 소렌토 시애틀 이게 다 해안 도시 이름을 따서 만들었는데 네. 저희가 이 이제 야심차게 준비한 이 독도를 이름 지은 이유는 이제 또 저희가 이제 수출도 하다 네. 보니까 이제 독도라는 이름으로 이제 우리 그 좀 말하기 위해 그 또 우리 우리나라에서 그 상징적인 그런 이름을 따서 독도로 지었고요. 네. 네. 일단 저희가 뭐 브랜드마다 다 장단점이 있는데 그런 장단점들을 다 취합해서 최대한 소비자 만족을 높이기 위해서 신경 쓴 모델이다 보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끝인 거죠? 아, 끝이에요. 근데 사실 이제 자꾸 멘트 하라 그러면 답답하고 잘 못해요. 그리고 제가 저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제 해볼게요. 아까 오면서 준비했거든요. 37cm. 오케이? 정확히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게 대한민국에서 만든 실제로 설계를 했고 수많은 테스트를 거쳐서 만든 대한민국의 자존심 세상에서 가장 작은 페달카약 프리브 독도입니다. 길이는 2m50이고 폭은 88인데 88보다 약간 넓어요.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길이나 폭은 조금씩 넓어지는 거고요. 높이가 37. 그 37인 거는 평균 37이 아니고 가장 높은 부분을 말할 거란 말이죠. 왜냐면 이제 이 부분은 37보다 조금 작을 거고 앞부분은 37 정도 될 거예요. 부력은 150kg. 네. 나가는 세계에서 가장 작은 페달 카약을 대한민국 카야커에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제 돈 주고 살 거고요. 제가 제 돈 주고 선물할지도 몰라요. 내 돈 내산? 네, 내 돈, 제 돈 주고 제가 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필드스텝 활동을 오래 하다 보니까 거꾸로 오해받는 것도 있어요. 뭐냐면 내 돈 주고 산 경우에도 너 그거 받은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도 하나 원칙이 있거든요. 뭐냐면 선물하는 건 제 돈 주고 사요. 지난번에도 제가 간단하게 카야코 티셔츠 이벤트 할 때도 29장 제가 구입했거든요. 실제로 29장 구입해서 그 중에서 제가 입은 게 9개고 나머지는 제 돈 주고 다 선물했어요. 내년 시즌에 제가 이 독도 카약 중에 한 대를 유튜브 내지는 블로그에 특정한 이벤트를 해가지고 선물하는 일정을 한번 꼭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괜찮나요? 멋있네. 독도 카약 사랑하니까 I love 독도니까. 네. 괜찮았습니까? 네. 독도 카약 많이 사랑해 주시고 카야커에서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엄청나게 준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부품에 대한 완성도, 배치 이런 건 당연히 잘 돼 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거 모든 AS를 그냥 일단 무조건 무상으로 처리한다고 마음먹었다는 부분 자체가 이 카약에다 얼마나 많은 투자를 했고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괜찮았나요? 네. 독도 카약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는 이 다른 물건하고 다르죠. 낚싯대나 뭐 릴 이런 거랑 다르게 카약이란 특이점이 있어가지고 저라면 직접 와서 살 것 같아요. 얼굴 한번 보고 직접 사면서 튜닝 일정 잡아가지고 꼭 필요한 소품들 달고 가시면 오랜 시간 동안 만족할 수 있는 그 아웃도어 생활, 특히 물 위에서 낚시도 하고 다양한 레저 활동 하는 시간 분명히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독도 카약 100점 만점에 200점 만점 주면서 오늘 리뷰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